감독님 입장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많이들 와주셨네요.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 얘기했듯이 저희는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봉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을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끝나고 아마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더 또라이 같고 누가 더 사이코 같은지 네, 얘기 나누시면서 토론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이코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코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개봉 첫날에 여기가 이제 저희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하는 영화관인데, 아, 단 한 관 더 남아있지만, 영화관이. 그래서 너무 뜻깊고, 오늘 되게 기대도 되고, 좀 긴장도 되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정말 좋은 기운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입소문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야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로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영화 많이 홍보해주셔서 저희가 관객분들과 이렇게 관객분들께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만든 작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여러 가지 힐링하시고 즐기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퇴장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그 소정의 기념품이 있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생각한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선물을 좀 증정하고 다 일단 핸드폰을 다 켜시고 셀카 모드 전환해 주시고요. 타이머는 꼭 꺼주십시오. 그러면 즐거운 시간이 곧 기다릴 겁니다. 아, 네. 저희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혹시 반장분 계세요? 반장? 어머,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면 부반장 계세요, 부반장? 아, 네, 부반장. 네, 부반장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혹시 저기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건가요? 아, 네, 그럼 양보해. 네네, 네. 저희가 15세 영화거든요. 여기 15세 있으세요? 굉장히 아쉽네요. 그러면 16세? 진짜로요? 그럼 전 16세한테 갈게요. 자, 지금 이제 쑥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배우분들이 이제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찍고